그래서 제가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누구라고도 얘기 안 해요. 저는 순간 누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누구라고 물었는데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최다령,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세요? 두 번째 물으니까 예,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자, 감사원장님, 제가 답변하는 내용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마이크가 서로 물리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의원이 발언 시간에 발언권을 얻고 얘기할 때는 끼어들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법사위에게 숙제예요. 정시에 출발하는 것은 이제 정착이 됐고. 그래서 뭐라고 제가 계속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그 부분은 정착이 돼 가냐면, 불만 있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끼어드는 걸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묻지도 않고 발언권도 주지도 않은 사무총장이 끼어들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감사원장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게 아니거든요. 국회법 49조 1항에 있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개선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의원들도 지금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고 한 마당에 사무총장이 왜 이러죠? 감사원장님, 예. 정해 시간에 대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화 결과가 뭡니까? 안 그래도 뭐왜 그랬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뭐 사실 뭐그 전부터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회의록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뭐 논의도 많이 있으셨고 했는데, 사실 뭐 24일 하루 더 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뭐 여야 합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람이라도 시켜드리면서 국정감사 성실히 지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저희들이 좀 약간 일방적으로 좀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약간 그속좀 그런 상황에서 저 장경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보기에 언성이 좀 높아지고, 뭐 그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좀 속이 좀 상하고 해서 그래서 끼어들게 됐다. 뭐 그렇게 속이 상하면 끼어듭니까? 속이 상하면 위장약을 먹어야죠. 그래서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충분히 좀어뭐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정감사를 할때 항상 제가 모두 발언 중에 하는 얘기가 질의응답이 다 끝난 다음에 피감 기관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 신청을 해라. 그럼 발언권을 드리겠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백보 양보해서 사무총장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난좀 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신청해서 얘기를 할수 있어요. 왜 발언권도 얻지 않고, 더군다나 이것은 감사원장을 욕보이는 일이죠. 감사원장과 법사위원장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으면 그거는 결국 감사원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잉 충성하려다가 감사원장에 대한 과잉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의사진행 발언 김성훈 간사 하세요. 그 네. 다음에 유상범 간사 하시고요. 아니, 제가 수십 개 기관에 수백 번의 국정감사를 했...